가시죠. 잠깐만, 저 다리 꼬고 있는 부처 아가씨도 여기 온 적 없어요? 네? 있죠? 그래, 내가 얼굴이 확실히 기억나는데. 그렇게 오래 안 됐죠? 그죠?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지. 남자친구예요? 그 원래 한명태 오차 안 돌리고 있는 거. 빠르타인데 사람 없으니까요. 여자라고 하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면서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거예요? 부상전이라고요? 남자친구 아, 원하시면 제가 CCTV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원래 사람은 의식이에요. 마스크 좀 내려봐. 아 진짜 궁금해서 그냥 내릴래. 아저씨가 이따 마스크 벗겨질 때까지 돌려줄까? 그냥 불려줘. 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? 얼굴 그렇게 자신이 없어? 어, 저 얼굴 빨개니까. 창피하구나? 거기 몇 살이야? 19살. 야, 저 혼자서 여자를 3명 데리고 왔는데, 진짜 애들 얼굴 보니까 부럽지 않다. 어, 저 가운데 크게 웃고 싶은데, 너 지금 치약을 좀 빼면 지금 크게 못 웃는 거지? 괜찮아. 아니 이게 뭐라냐, 자꾸 쭈삐쭈삐 되잖아 크게 웃으려다가. 그 치약이 좀 얼마나 좋은데? 나는 여기, 저희는 여기. 어? 나 가운데 같이 오빠 끝에 타. 그리 좀 드는 건 알아. 얼마인데? 200? 200? 200? 200? 200? 200? 200? 아니 말이 없었어. 너 소리를 지르라 했는데 말이 없으니까 놀랐는데. 150? 그 사람 소리 안 질러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950 들었다고? 무서워하지 않아요. 그 입 받았는데? 의식타한테로 웃기잖아요. 아니 이러니까 마음을 안 해서. 아니 이러니 잘했대? 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잖아. 놀러 왔는데 소리를 질러. 기계를 받았다. 엄마 이거 봐봐. 로봇 대박이시다. 나는 아니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. 아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아니야 나 소리 안 들려요. 나 무서워해. 좋아하잖아요 여기. 저 봤어? 인정? 대박이시네. 즐기고 있잖아 즐기고. 솔직히 아이돌이 토끼가 한 2만 5천 명 정도인가? 아니 같이 살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. 아 그건 아니지. 아 그건 아닙니다. 나를 저거 전장을 보고 저도 못 타요. 어떻게 타야지. 전장을 못 타고 있으면 얼굴 강당이 가타리요. 지금 저녁이 문제입니까 사장님? 갑자기 왜 저기? 네? 놀러 왔는데 놀는 게 중요하지. 나 옛날에 탔다가 죽는 줄 알았어. 나 다시는 살아계시잖아. 한 번 더 타도 돼. 죽으면 얘기했대. 아니 소리 안 들어 진짜? 아 진짜 난 이런 대단하시네. 출발. 어디부터? 야 우리 950 계속 피지 마. 어우 죄송해요. 너 담배 피지. 그 목소리, 야 너 목소리가 지금 말복을 해. 좀 살아요 여자 목소리가 이거. 소리 나는 거죠? 아니 진짜 내가 대통. 야 너 그 커피를 왜? 네?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. 네가 좀 깔아놓겠잖아. 그것도 안 한다고. 이게 아마 한다고 커피 꼴리기 싫어지는지. 그래 아이보리 쪽지 네가 그랬잖아. 둘이 자리 갖고 아무리 봐도 내내 19살이 거기 되게 괴롭힐 거 아니에요. 아니 나이가 남자친구랑 자리를 바꾸라고. 나이가 문제입니까? 뭘로 와 나이 따집니까? 아니 남자친구 덮치는 이상이 없으신 게 낫지. 에? 진짜 저거 아니 아니 깜장 커피에 깜장 바지에 깜장 이두에 깜장 그것도 로봇이야. 왜 다리에서 갑자기 미사일이 나가? 안녕하고 있었네. 이러고 쉬고 이러고 말라 왜 거기 가서 그 오빠한테 신발 팔라고? 야 글로 가. 그 오빠 혼자 왔어. 그 모자 쓴 오빠한테 가요. 그 깜짝 놀랐지 누구랑 탄 거예요? 어? 혼자 왔다고? 월미도를?
친구랑 왔는데 친구는 안 탄다고? 네, 그렇죠, 네. 서로 따로 탄다고? 장난 이게 무슨 벌칙이냐? 남자애, 여자애, 친구. 남자? 같이 타야지, 이 사람아. 저 옆에 그 체크만 네. 그 다리 안 꼽으면 안 돼? 두 번째 타는 거예요. 되게 불편해 보이거든요. 혹시 학 중학생이야? 고등학생이야? 고등학생. 혹시 학교가 산에 있니? 산에 있어? 좀 언덕이야? 섬에 있어? 영종도 있는 거야? 무슨 한림고등학교 같은 거야? 물론 그래. 어? 학교 이름 뭐라고? 공항고등학교. 아니, 맨손으로 비행기를 끌었니? 아, 귀여워. 아, 무슨 여학생인지 종아리 근육이 막. 저 바보야, 지금 저 밑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눈 가리잖아, 보지 말라고. 잠깐만, 그거 치마야? 이게 꼭꼭 치마를 입고 이걸 타고 있어, 혼날라고 그냥. 이 치마 입고 타려면 쟤처럼 저 아내가 수면바지 입고 타야 될 거 아니야. 저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. 아, 저기 달려, 뭔가? 저기 널어놨던 담요 다 어디 갔어? 거기 담요 있어요? 예, 그, 저, 내비는 쪽에 담요 있는데 빨리 좀 갖고 와. 그 바닥 쪽에 담요 있는데 떨어졌네. 아저씨가 거기다 널어놨는데. 말랐지? 안 말랐어? 말랐지? 그걸로 가려. 아니, 그걸 왜 거기다 덮어 얼굴에 뒤집어 써야지. 그래야 누가 누군지 모르지는. 치마 입고 타지 마. 아저씨가 딸 같아서 그래. 나 진짜 내가 딸 있는데 내 딸이 치마 입고 얼굴 가서 뒤판 타자고 죽여버릴 거야, 진짜. 이럴 땐 그냥 아들만 있는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. 아저씨 아들만 셋 있거든. 1학년이야? 2학년. 야, 그러면 쟤네랑 동갑이네, 수면바지랑, 그지? 야, 같은 나이인데 느낌이 틀리네. 얘네가 한참 동생 같냐? 그 한국고등학교는 뭐 실업계야? 인천공항고등학교? 실업계야? 민문계야? 민문계인데 공항은 왜 들어간 거지, 대체? 거기 졸업하면 인천공항 진짜 그랬을 텐데. 그런 거 전혀 없어. 근데 왜 공항은 왜 넣는 거야? 집이 너네 영종도야? 와, 섬천녀들이구나. 너 배 타고 왔어? 어? 여기 배 타고 왔어? 야, 진짜 오랜만에 보다 배 타고 오는데. 지금은 양쪽에 다리가 두 개나 생겨가지고 다 차로 오잖아. 옛날엔 진짜 영종도 애들 옛날 쪽이 영종상고라고 있었거든. 지금은 없지. 영종상고라는 데가 없지. 진짜 어떤 거였냐면 조선시대를 따지면 고등학교 인천에서 못 다녀가지고 저 섬으로 귀향 간 애들이었거든. 학교 끝나는 몇 시간 딱 되면 진짜 다 영종상고 애들밖에 없었어. 그때가 진짜 좋았는데 내가 진짜 별로 멀미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돼. 그런 게 없어. 옛날에 추억도 많고 그랬는데 옛날에 배가 한 7시 반으로 끊겼거든. 지금 요즘에 더 일찍 끊기지? 몇 시에 끊겨? 끊겼어? 그럼 너는 어떻게 해? 버스 타고 전철 타고? 그래, 요즘에 교통이 그렇게 좋아졌잖아. 옛날에 월미도 왜 사람이 많은 줄 알아? 영종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, 커플들. 아저씨가 진짜 실화를 본 건데 원래 저기가 배 끊기면 못 나오거든. 그래서 대학생 하나가 남자친구랑 들어갔었는데 그 여자네 아빠가 해병대 장교였어. 고무보트 뛰었잖아. 남자친구 여기 나와서 뒤지게 맞았어. 만약에 아저씨는 딸인데 딸이 섬에서 못 나오면
헬기라도 띄울 거야. 그 남자친구 죽이고 깜빡 간다. 아, 너 좀 똑바로 하지라고 이 구백옷이. 똑바로 하지라고 이 구백옷이 그냥. 이 수면 같은 거. 야, 너 그런 친구 귓방망이 때려. 수면 바지. 야, 회색 너 왜 나한테 가만히 있어? 너한테 때려. 이게 없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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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둬. 야, 야, 걔 잡으신 건데 냅둬. 그냥 자랑 냅둬. 아, 나랑 그냥 자랑 냅둬. 냅둬, 냅둬. 그래, 야, 이거. 아니, 그냥 너네 둘이 커플들끼리 자랑 뭐. 단호절이야. 왜 손잡고 감각설레를 하고 있어? 그래, 네 여자만 챙겨. 나 있으면 봐줘. 자, 그냥 누워, 자. 뭘 일어나 그냥 누워 자. 아침에 뺄 때면 깨줄게. 야, 야, 깜장색 나쁜 놈아. 너 네 여자친구 챙겨야지. 친구 여자친구 챙기면 돼. 아니, 근데 요 스냅백 아저씨 누구랑 오신 거예요? 얼굴들을? 혼자 왔다고요? 혼자 드라이브해서 혼자 놀이기 타고 있다고요? 전문가 상담하세요. 나이가 29, 9살인데 내년에 괜찮아질 거예요. 내년에 좋을 거야 아마도. 아, 저 부처님 시는 아가씨 분명히 남자랑 왔었던 것 같은데. 정부 아니, 자신 있으면 뭐 굳이 남자한테 그렇게 그렇게 정색을 하고. 아니라고. 아니야. 그 친구들 몇 명이나 왔는데요? 아니요, 두 달 전에. 그래, 남자들 여자들. 그래, 내가 기억이 나네. 남자들 여자들. 그때도 그 남자 꽃이라고 그렇게 머리 감겼잖아요, 섹시하게. 어, 야, 그리고 남 자기야, 누구야?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 봐줄게. 우리 네 분이 일행이신 거예요? 두 분 두 분 타신 거예요? 아, 네 분이. 아, 저 모자 쓰러지네. 모자에 마스크는 무서워서 말을 못 시키겠어요. 지금 복장 봐봐요. 그러고 있잖아요. 그 살인사건 나면 나중에 현장 검증하는 복장이지, 저기 지금. 야, 너 추인 19살이 나쁜 놈아. 진짜 나쁜 놈이네, 이거. 야, 아까 마스크 옆에 있을 때 안 잡아주더니 아이보리 오니까 왜 잡아주니, 나쁜 놈아. 야, 누가 지금 그렇게 찰지게 욕하는, 너 950 너지? 야, 나 이거 950. 이게 950만원어치 학원에서 욕을 배웠나?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. 아이보리 때문에 쟤네는 어쩔 수 없이 떨거지를 데리고 온 거구나. 아, 진짜 마스크 950 눈치 없어, 진짜. 야, 노래만 아니었으면 얘네들이 오늘 1일이었어. 자, 좀 쉬어요. 아, 저, 아니, 저 아가씨 뭐 혼자 탔어, 불쌍해. 몇 살이에요? 어? 25? 그, 남자가, 남자 사람 친구인 거죠? A는 아니고? 잘 됐네. 그런 얘기 들어봤죠.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. 제가 잘 아는 29살 혼자 온 조감 있거든요. 부킹 좀 하셔야겠네. 잘 됐네. 일단 드라이브 왔으니까 차는 갖고 왔을 거 아니야. 우리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? 서울에서? 우리 남자분 어디서 왔어요? 김포에서? 김포나 서울 옆에 아니야, 그지? 김포 맞잖아요. 김포에서 조금 나가면 강서구 아니야, 그지? 같이 놀다가 집에 가면 되겠네. 아, 저 수면바지 보고 누구 닮았, 연예인 누구 닮았는,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? 누구? 어? 김태희? 야, 개그맨 김태희 아니야, 김태희? 죽고 싶냐? 김태희 닮았다. 후라이 까지 말라. 어디서 후라이네? 어떻게 지입을 김태희라고. 그 옆엔 뭐야? 쟨 전지현이냐?
옆에 현빈이고 그 옆에 장동건이고 우리 그 공항고등학교 애들은 냈다 남자친구 없어? 없어. 아니, 원래 18살에 남자가 왜 필요하냐 그지? 야 20살 때까지 세상에 남자는 딱 한 명이야 아빠 알았지? 어? 아빠만 믿어 알았지? 오빠 믿지 말고 아빠한테 더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오빠야 오빠. 아저씨 조카가 교회 다녔거든?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보내놨더니 교회 오빠를 믿어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. 아무리 봐도 저 마스크하고 저 950만 없어 얘네들이 오늘 1위인데 야 셋 중에 저 950이 싸움 제일 잘하냐? 그치? 딱 봐도 그래. 쟤 욕한 거 봐. 찰지게 하는 거 봐. 집에 돈이 있으니까 마음부터 사람을 때리겠지 저거. 야 950 넌 어디서 왔어? 수원? 야 인계동 가서 놀아. 인계동 가서. 아 수원역에 이거 있잖아 평양. 몰라? 거기 명수 알아 명수? 명수 오빠. 명수랑 놀아 명수랑. 가라고 명수한테. 안명수한테 가라고 안명수한테. 너희들의 최고의 놀이동산 평야가 있잖아 평야 어? 좀 붙이면 머리 나가지고 머리 택스 깨지는 아저씨가 거기 사장님하고 친구거든 어? 뭐라고? 돌아가야 돼 너 거기 사장님이랑 친하다고? 명수랑 친한 거잖아 명수가 사장은 아니잖아 걔네 사장은 지금 중국에 있어 인터폴에 소개돼서 연락이 안 돼. 아저씨한테 1억 8천 빌려갔는데 죽으려고. 확실히 보면 수원 애들이 좀 당당한 것 같아. 수원, 서울 애들보다 수원 애들이 좀 더 당당해. 잘 놀고. 근데 이쁜 애들은 없어. 나 진짜 서울에서 남자 중에 안명수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어. 잘생겼잖아, 우리 명수. 야 너 진짜 내가 CCTV로 캡처해가지고 명수한테 보낼 거야 명수야 이 여학생이 너 보고 쓰레기래 다시는 수원역 근처를 못 다니게 해 야 저 수면바지야 너 진짜 그러니까 영원히 잠들어 좀 뒤에 좀 자고 아 나 저 수면바지 저거 진짜 수면바지하고 남자친구 너네 어디서 왔냐? 강남 같은 소리하고 미친남은 살기 새끼가 왔냐? 어? 누가 강남이야? 아 장난하지 마! 무슨 강남이야? 강릉 살기 새끼 있어 강릉 강남 어디 사는데? 어? 서초구야? 야 강남 사는 애가 그럼 그지 같은 장호바지 입고 돌아다니겠다고? 너 강남, 야, 딱 이거 하는 집 보니까 강남에서 새벽에 박스 줄래, 얘. 그지, 맞지? 너 이따 와, 아저씨가. 기분이다, 오늘. 소주병 10개 챙겨줄게. 공병으로다가. 박스보다는 병이지. 어머, 여기 박스 있네? 우리 29살 오빠.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김포 길 뚫려서 금방 오죠 차 빌리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여기 저 신흥동에서 지하도 뚫렸잖아요 그 처음 뚫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오른쪽 2차선 타야 되는데 1차선 타는 바람에 지하로 내려갔어요 한 10분 갔더니 김포 나오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제 우리 김포는 이렇게 인천에 자매네 자매 변태 같은 놈 이 초강입니다. 아니요, 자매요. 너 여자였어? 아, 친남매예요? 동생이 몇 살이에요? 20살. 누나는? 24. 너 이거 말이 되게 짧다, 일로 와. 20살. 여자친구야. 어, 없어 기다려봐. 형이 돈 많은 여자에 소개시켜줄게. 이빨에만 950부자야 너 일로 와봐 딱 얘기해 명수랑 사귈래 쟤랑 사귈래 어 간다 그래 가더라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야 원 플러스 원이야 어머 어떡해
이것들이, 이것들이 또 평양에서 탄소, 어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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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내 일로와, 차타주다 일로와, 차타자, 앉아, 그들이 놀이기구야, 동물원이야, 뭘 또 잡아줄 수면바지래. 어디가 950! 그래, 야, 마스크 너라도 일로와, 일로와. 이거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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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. 뒤집어 그렇지. 뒤집어 잡아주지마. 마스크 냅둬 마스크 냅둬 너 때문에 한 바퀴 돌아가잖아. 냅둬. 아이고 우리 불쌍한 25살 얼마나 외로운지 뒤에 텔레비 쳐다보고 있는 이 아가씨가 놀이기구 타다보고. 야 밀지마 공항 끝에 있는 애 엉덩이 삐져나왔자. 어 불쌍해. 너 내려가. 저 20살 오빠한테 가. 어 글로 가. 그 옆에 시험이한테 인사해. 야야야 수면바지 너 그 29살 오빠한테 가면 안 돼. 쭉 큰일 날라. 네가 그 오빠한테 가봐야 줄 수 있는 건 전자발찌밖에 없어. 자 잠깐 쉬었다가 마찬가지로 마지막 잡게 어깨 잡게. 아니 저렇게 다 뒤집어 쓰고 있으니 언니인지 엄마인지 알 수가 있어. 아니 저렇게 입고 왜 월미도가 복장 봐봐요. 그냥 차라리 은행을 털지 그냥. 누가 봐도 저 CCTV 현금 지급기 앞에 그 CCTV에 딱 잡힐 복장인데 지금. 거기 우리 남매 좀 쳐요. 누나 좀 쳐요. 응? 쉬는 때 왜 콧구멍을 우리 들었길래 두려운 거예요? 부모님들하고? 아 좋다. 원래 그 나이 되면 남매들 다 같이 저녁 식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지금 너네는 이거 타고 이 추운데 부모님은 저 밑에서 떨고 계신 거야? 아 카페에 계시고? 나한테 이건 그냥 태버린일 뿐이야. 어, 그냥 태버린이지 이거 뭐 소리도 비슷하잖아 태버린하고. 아씨 노래방 갈 때 이거 들고 가. 신집 나겠지? 아 너 950 별로가 눈치 없어. 쟤네 둘이 지금 서로 잘하고 있었는데. 아 진짜. 야 괜찮아. 그냥 남자답게 그냥 얘기하면 되지. 왜 말을 못해 쟤요 저. 어? 저 여자가 내 여자구나. 그 아이보리 조끼는 여기 놀러 온 적 없니? 없어? 그럼 그 되게 흔하게 생긴 거야. 되게 많이 본 얼굴이야. 너 웃지 마, 950. 너 진짜 웃을 때 눈이 8시 20분이야. 아, 저 마스크 겁나 궁금하네, 진짜. 저 마스크 연예인으로 따지면 누구 닮았어? 누구? 곽한구 닮았다고. 야, 네가 봤을 테니까 네가 얘기해봐. 누구 닮았어? 박희순. 너 진짜 저 마스크 되게 싫어하는구나 남학생. 야, 여자가 박희순 닮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? 야, 너 950 박희순이 누군지 모르지? 일단 내려가서 네이버에 물어봐라. 자 고생들했어요 마지막. 야 여자를 박희순 닮았다고 진짜 남자가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한 거예요 지금. 나쁜 놈아. 안만 그래도 그렇지. 아 나 저 수면바지하고 저 회색적 둘이 뭐하냐 상견례하냐? 왜 서로 맞절하고 있어? 야 자 그냥 자.
좋겠다. 놀이부터 숙박부에서 그 옆에 29살 오빠한테 가지 말라고. 몇 번 얘기해. 네가 줄 수 있는 건 발찌밖에 없다고. 야, 그래도 우리 코트 오빠가 잘 잡아주네. 그래요. 다 안 맞춰. 수면 맞춰. 부러워. 너 아니야. 저기 커플 튀기고 있잖아. 잡아주려고 그러는 걸까요? 팔을 비틀려고 그러는 걸까요? 오? 아, 또 저 또 여자친구 저 머리 잡고 또 섹시한 척 한다고. 그래, 분명히 저랬던 거 끼부렸던 것 같은데, 남자한테. 맞아. 나 좀 잡아줘, 빨리. 그래. 야, 이거 봐. 얘네 손 잡았어? 야! 이거 완전 화상호반에 이거. 야, 근데 왜 우리 마스크를 안 잡아줘? 장난하나? 아까 제가 제일 네 옆에 있었잖아. 나 부끄러워. 야, 진짜 우리 쿠메고시 아저씨가 봤던, 진짜 월미대에서 봤던 여자 중에 뒷모습은 네가 제일 이뻐. 진짜 뒷모습은 레이싱 모델 같아. 근데 얼굴이 자동차 정비하게 생겼어. 뭐 내려오는 맞짱뜨자. 명수한테 읽는다. 일로와. 너 일로와. 때려. 돈 있으면 때려. 아, 나 이 커플들하고 왜 또 다 거기 가서 우리 석천이 애들 괴롭혀. 이리 오라고. 일로 내려가라고. 우리 이 아가씨가 김연아인가 왜 거기서 트리플 악셀을 하려고. 와, 나 진짜 저 잡어 진짜. 또 그러다 다쳐. 야, 그냥 놔. 그냥 놔. 야, 놔. 야, 어깨 빠지겠다. 놔. 놔, 팔 빠져. 놔, 그냥 놔. 그냥 놔. 그거 눈, 뭐 새끼손가락 아프대잖아 지금. 급 떨어지기 전에 좀 잡아주든가. 이 나쁜 놈아 그냥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고생들 했습니다. 즐겁고 편안한 밤, 편안한 그대요. 너도 그 담요 땅에 끌리면 혼나고 아저씨 거야. 그 아저씨가 편의점에서 5,000원 주고 본 거야. 다음에 꼭 바지 입고 와. 아저씨가 치마 입어서 좀 살살했어. 왜 24살래? 아, 25살 왜? 이거 붙였나봐요. 민망한 거 친구도 없으면서. 자, 수고들 했고요. 내리실 때 문이 열리면 반대쪽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탄수기도 올라오세요.